제17회 종로구 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희망제작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제17회 종로구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재능 있는 장학생을 후원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이번 수여식을 통해 총 126명의 장학생에게 2억 3,70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난 24일 종로구 희망제작소 희망모을에서 윤석인 2대 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12년 키워드로 새로운 출발을 설정하고 연구원의 집단 지성으로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아동 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 신청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에 만 7세에서 15세 아동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 코칭과 진로 탐색,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종로구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가 생활 주변 불편사항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모집합니다.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구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종로구 감사 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오는 길목,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종로구는 자전거 무료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이동 정비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3월부터 6월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환경도 보호하고 건강도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종로 주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